네, 안녕하세요. 골든서퍼 아카데미의 조PD입니다. 지난주에 골든서퍼 네이버 카페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어요. 본인의 트레이딩 룸을 이제 공개하는 이제 그런 사진이었는데, 막 모니터가 한 7개 정도 되고, 옆에 막 큰 TV에다가 이제 이렇게 하고 하시는데, 예사롭지 않다. 트레이딩 룸을 봤는데, 심상치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인터뷰를 해도 되겠냐, 이렇게 한번 여쭤봤더니, 본인은 골든서퍼 회원이 아니어서, 좀 그런데 괜찮냐 하니까 그래서 더 잘됐다. 매주 월화는 이제 지금 유튜브로 이제 무료 공개 방송을 하고 있고, 나머지 평일에는 프리캡에서 이제 골드서퍼님이 이제 방송을 하세요. 그건 이제 회원분들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방송국인데, 인터뷰 촬영을 하면은 무료로 볼 수 있게 저희가 이제 방송 시청권도 드리고 있다. 오히려 이제 이 기회에 회원분들만 볼 수 있는 방송도 같이 보시고, 나중에 상품을 이제 결제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또 큰 혜택들을 드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흔쾌히 알겠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촬영일 잡고 바로 오늘 이제 촬영하러 가려고 합니다. 원래 서퍼님도 같이 가시려고 했었는데, 부두서퍼님이 요새 좀 바쁘셔가지고 도저히 이제 시간이 안 된다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오늘 이제 저 혼자 촬영하러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열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바로 이렇게, 뷰 너무 좋아요. 아, 이렇게, 이렇게 있구나. 거실에 이렇게. 와. 초보이지만 모니터 화면 세팅해 봅니다. 매매 경력은 2년 차입니다. 유튜브로 골든서퍼님 영상 보며 배우고, 추세 매매를 배우고자 시작해서 세팅해 보았습니다. 추세 매매는 이제 시작이네요. 갈 길이 9만 2입니다. 전부 다 해외 선물 차트인 건가요? 네. 아, 나스닥 때 네. 이렇게 하고요. 저는 이제 각 나스닥, 항셍, 골드, 오일 해서 이제 일본 보고 서퍼님한테 배운 그 한 자리만 보려고 해서 보고 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좀 모니터를 이렇게 많이 두고 매매를 하셨었나요? 처음에는 이거 두 개만 있었거든요. 네네. 하다 보니까 그 단타 매매가 안 돼가지고 추세 매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모니터가 다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네네네. 서퍼님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잘 되다 보니까 단순한 거가 좋다. 저는 없으다 해서 그러면 골드 서퍼의 전문가님들이 괜히 이렇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식에서 다 없애고 간단하게 이제 볼 수 있게 해서. 지금 이거 차트를 서팅하고서 방법은 알지만 이거를 지금 적고 나가서 해야 될 단계라서 이렇게 지나면서 봤을 때는 거의 승률이 좋았어요. 승률이. 네, 30분, 60분 같은 경우는 때로는 저 240분 봉이나 240분 봉이요? 네, 240분 근데 한 번 오면 그만큼 정말 그 지지가 강력하면서도 이렇게 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보통 장에서는 30분, 60분도 잘 안 오지만 오죠. 오면은 그때는 매물대나 그런 거 봤을 때 들어가면 괜찮겠다 싶어요. 그래서 서퍼님 영상에도 보면 60분인가 30분 그 일봉 보고서 찾으셨다가 실제 장 중에 거기 딱 꼬리 찍고 쫙 빠진 게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걸 배우는 단계니까 그런 이제 카페에도 들어가서 혹시 배울 자료가 있는지 복귀하신 자료 보고 문자 보내주시는 거 보면은 나 같은 경우는 이날 어떻게 했을까 이날 장이 본장이 시작해서 이렇게 했는데 궁금한 거예요. 서퍼님 어떻게 했는지 유튜브에서 보내주실 때는 괜찮은데 방송하실 때는 다음 이제 다음 화수목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궁금해. 그래서 바로 이제 문자가 오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매매 안 하고 딴 거 안 보고 고기를 내 똑같이 찾아서 네모를 쳐서 보고 확인을 해요. 그전에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단타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 매매로 제가 성공을 좀 했었죠, 나름대로. 수익을 많이 좀 보셨군요. 예. 한 시간에 1,000만 원씩. 천만 원이요? 한 시간에 스케이핑을 해서. 몇 계약 운영하신 거죠? 한 계약으로요? 한 계약으로요? 거기 지금 여기 사진에 다 있어요. 여기 보면
매매 손익이 300만 원으로 시작했거든요. 네. 한 달 2억 3천인데 수수료만 1억 1천 나오고 와. 여기 이제 2천, 1천, 1900, 1700, 1700 이게 다 한계하고 이게 1별인가요 지금? 예, 1별. 아, 1별. 한계하고 있겠죠. 한계하고로. 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첫 수입 실질투 들어가서 이제 연습할 때 네네. 좋게 됐으니까 이제 서퍼님이 누적 수익 나면 안 하면 안 된다 해서 갖고 네. 실제로 연습을 해서 누적 수익이 났고 아 자신감이 생겼어. 해서 200만 원 첫 수익 나. 300만 원 시작해 갖고 200만 원 만드는. 그다음에 이제 아웃됐죠. 이제 네. 안녕히 가세요. 저렇게 수익이 이제 꾸준히 잘 나왔고 기준도 계속 있으셨는데 네. 어떻게 해서 아웃이 되셨던 거죠? 아 이거는 이제 얘기하자면 좀 그런데 네. 불법인지도 몰랐어요. 저는 처음에 할 때 아, 네. 처음에 이게 접하고 좋다 보니까 네. 그냥 되는구나. 아, 그 연습도 정말 보람차게 했고 아, 이걸로 아 이게 좀 불법인지 네, 몰랐고 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원해 주니까 나는 여기서 이제 연습해갖고 누적 수익 나갔고 이제 실력을 해야지. 근데 이제 처음이다 보잖아요. 아 이게 정말 실수랑 똑같은 거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저 클릭이 안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날 진짜 1000만 원 벌 수 있었는데 어 이 타이밍에 딱 부르는데도 안 올라가 안 되고 뭐 카톡방에 들어가서 이제 막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퇴를 시키더라고요. 어, 딱 봐도 대업체, 뭐 미니업체 막 이런 것들을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권사가 아닌 거잖아요. 네, 이거는 그렇죠. 실제 증권사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조심들 하시고. 몇 달 전에 봤는데 네. 뭐 제가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아 진짜요? 뉴스에 나왔어요. 엎어졌어요. 엎어졌는데 일부는 잡혀 들어가고 일부는 그 다른 또 바꿔서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매매를 못하게 하고 증권사에서 혹시 하실 생각은 없으셨나요? 제가 증권사로 그래서 해봤습니다. 아 해보셨어요? 네, 마이크로로 하고 네네. 실제 키움증권가서 해봤는데 네네. 이게 틀린 게 있어요. 어떤 게 틀린 게? 대여 같은 경우는 네. 가짜 매매다 보니까 네. 그때는 가짜 매매도 몰랐었고요. 네. 파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 컴퓨터상에 내가 매수를 했어. 그럼 사줘요. 네. 누가 파는 사람이 없어도, 목가상이 없어도. 아. 그 다음에 청산하면 그냥 청산 돼요. 그 가격에. 아. 근데 실제 증권사를 가잖아요. 네네. 엄청 느려요. 시장가를 눌렀는데, 막 혼자 막 이렇게 되다가, 체결되는데 마이너스 20만원부터 시작해요. 슬리피지가 좀 심하죠. 예. 네. 네. 그냥 마이너스 20만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 이거 뭐지? 처음이라 또 경험이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노트북이라서 그런가? 몇 번 해보니까, 네. 200만원이 그냥 순삭 날라가요. 체킹만 하는데 스케킹도 못 해봤고 그냥 오 이거 왜 이래 적응하고 막 이러는데 뭐 그래갖고 500만 원인가 이렇게 나갔을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 다시 또 생각을 했죠. 야 이거 내가 지금까지 연습해왔던 거는 대여에 맞춰서 해왔는데 야 이거 증권사 하니까 이렇게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요 근래 또 어떤 분 만나서 분노의 클럽질을 해가지고 또 한 800 정도가 날아갔어요. 300만 원을 하려고 했는데 네. 그분이랑 같이 하면서 내동매매가 오서 한 번 되니까 네. 된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또 영상을 찾아보니까 네. 힘든 와중에 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스리지 못해서 그렇죠. 그게 또 제일 큰 문제죠. 대표님도 그 분노의 클럽질 나온다고 네. 그런 말씀 하셔서 와 이게 나도 이런 내가 이런 모습이 정말 철두철미하게 연습해갖고 누적수익 나야지 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인데 막상 시장에 뛰어들어서 해보니까 그런 모습이 나오던 걸 느낀 거죠. 그래서 실제 증권사 같은 경우는 걸어놓는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체결되고 하니까 그렇죠. 그게 딱 지원가로 예, 체결이 예, 되죠. 예, 그래서 네. 그런 연습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아직 미흡하다 보니까 HS라던가 그래서 네. 새로 시작하는 마음에 이 이제 추세 매매를 시작하는 마음에 네. 이제 사진을 올려봤죠. 네. 네. 매매 경력이 2년 차라고 이제 적어놓으셨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해외 선물만 매매 경력 2년 차인가요? 아니면 네. 네, 해외 선물만. 그 혹시 이전에 다른 뭐 주식이나 코인 네. 같은 걸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코인은 전혀 모르고요. 네네. 주식은 그러니까 직장 생활할 때 저평가 됐을 때 사고 이게 또 이제 오를 때 팔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2019년도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삶에 우여곡절이 많은데 네네. 주식으로 해보자 네네. 해서 공부를 하고 주식으로 이제 그 고수들이 하는 매매도 보면서 수익도 내보고. 하다가 카카오라는 어떤 종목이 있는데 그렇죠. 뒷자리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야, 대주주랑 그 임직원들이 팔 줄은 몰랐던 거예요. 거기서 풀 시드를 다 둔 게 잘못된 것 같았어요. 전부 다 넣으셨네. 예, 이제 되니까 네. 점점 불타기로 계속 간 거예요. 5분봉을 보면서 돌파할 때마다 해서 계속 수익이 났는데 와 이게 마지막 상한가를 앞두고 갑자기 떨어지면서 이런 일을 처음 겪어보니까 기관 가게 때 외국인들 다 물렸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주식은 이래서 어떤 좋은 종목도 가다가 갑자기 꼬꾸라지는 이유가 횡령을 하거나 무슨 사건이 터지면 알 수가 없는데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서 내가 주식은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힘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주식 방송을 보다가 한 전문가가 이렇게 뭐 방을 모집하길래 그냥 따라가 봤어요. 힘들고 이제 그래서 가봤는데 갑자기 주식을 안 가르쳐주고 해외 선물 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해외 선물 관심이 있었는데 그렇게 접하게 돼서 이제 알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리딩방을 하면서 뭐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만들고 오투자 대회에서 나가보고 그때도 몰랐죠. 대우를 하시는데 저기 불품인지 몰랐으니까 전문가 하시니까 TV에 나오신 그 했는데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요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번씩 매매하고 한 시간에 됐다가 몇 달 또 못했죠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또 그렇게 좌절을 겪고 다시 이제 서퍼님의 이제 공부했던 게 있으니까 아 이 전문가 쪽 하는 거를 이제 해야지 답이지 않겠나 싶어서 그리고 이게 차트가 있다 해도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회원들 분을 찾아보니까 회원님 분들도 처음에는 공부 안 하시고 뛰어드시는 분들을 또 봤어요 제가. 네네네. 어? 그러니까 그분도 제 심정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분은 이제 더 현타가 오겠죠. 어? 다른 분들은 수익 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하다 보니까 공부가 안 됐던 거고 그런 자리, 찐자리를 알아보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이거를 나도 검증해보고 했지만은 왜 안 되는가 봤더니 아 내가 찐자리를 못 찾아서 그렇구나. 그러면 하루에 보통 진입하시는 횟수가 몇 회 정도 되세요? 아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 적립하고 그런 마중에 있기 때문에 아, 지금 네네. 세팅을 한 지가 그 사진 올렸을 때니까 아. 그래서 시행착오나 이런 거를 다 적어야 돼요. 선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네. 아직도 제 매매 습관이 내동매매라던가 그쵸. 계약수를 더 늘린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체킹을 하고 계속 10번 잘못했으면 점점 줄여나가야 돼요. 그 습관을 그렇게 만들고 안 되는 부분들을 체크해서 그걸 없애나가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노트에다가 이제 제가 다시 수없이 이거 했을 때도 수없이 저기 적고 저 밑에 보면 다 적어놨거든요. 노트를 해서 다 어떤 매매 기술이라든가 진입 포인트 제가 또 안 되는 거 하고 목요일부터 제가 이제 매매할 수 있는 기술부터 적는 거예요. 어떨 때 어떨 때만 진입을 할 것인지 그걸 간략하게 줄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수없이 나와요. 단타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건 단타 매매는 단타 매매고 추세 매매를 할 때는 추세 매매를 해야 되니까 장기선에서의 실패 여부 그 다음에 반등에서 가고 그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적립을 해서 이제 모아지고 하면 이제 모의 투자로 같이 병행하면서 누적 수익이 나왔다 지금 말하는 게 괜찮다. 네네. 그러면 이제 그때 실투를 해야지 못 모르고 이것도 다 하려고 해서 돈으로 막 하면은 그쵸. 그 돈이 정말 시드가 나가고 또 계좌가 녹는다고 하죠. 그쵸,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모의 시스템은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내 실제 돈이 녹을 수가 있는데 그걸 방지하면서 대신에 이게 진짜 실투자처럼 하면서 하면은 그쵸, 나는 그쵸. 깡통을 몇 번씩 차는 게 좋은 거예요. 모의 시스템에서 계속 넘어지고 넘어져야 그쵸. 그거를 발견하고 나중에는 이제 본인이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줄였기 때문에 수익 나는 습관만이 돼서 했을 때 된다 생각해서. 서퍼님이 그때 국내 1위고 뭐 그런 거 잘 몰랐었어요. 아 네네. 근데 이제 방송 하신 걸 보면서 그 실패와 저기랑 그런 거 가다 보니까 네네. 공감대가 너무 되는 거예요. 와 이거 찐이구나. 보시면 이제 저게 투자 관련된 서적들이 되게 많아요. 네. 책으로 볼 때하고 영상으로 볼 때 좀 차이가 있나요? 아 그게 책으로 보려면은 그 핵심 내용을 보기 위해서 그걸 다 읽어야 되잖아요. 좀더 근데 저 억울했던 게 유튜브로 보면은 오 패턴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현재 해외 선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좀 주식과 해외 선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가장 다른가요? 해외 선물은